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다하는 오빠 정우 채널 추천 씨.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사랑에 철도 없고 순수했을 때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저돌적이고 열정적이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후회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돌진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 연인들이 그렇듯 마찬가지로 저희의 끝도 이별이었고 지금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더군요. 그 사람을 아직 좋아한다거나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지는 제 모습을 보면 가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고는 하는데, 그런 제 모습이 기영도님, 빈집, 한용우님, 님의 침묵이라는 시와 닮아 있는 듯 합니다. 단순히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제 모습을 그리워하며 허탈함,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저랑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시를 읽으며 느끼고 거기에서 와닿는 감정이 묘하게 공감이 되어 추천합니다. 빈 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해 없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수는 차디찬 뒤끝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